Nice Game TV.자,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8월 장원전 D조 4강과 결승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맡은 정준호입니다. 도마스 빅토르 강석 해설을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방송이죠? 클랜 배틀 오랜만이죠. 관전 때문에 쭉 쉬었어요. 관전 네.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오늘도 약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관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방송 종료하고 실버타운 바로 홀박 방송으로. 아, 예. 관전 오류의 고통이 베인킬러가 필요한 네. 시점이 아닌가. 어제 챔스 결승전 네. 한강석 해설은 직접 이제 현장에 가서 봤는데 네. 꼬마 그 김종인 코치가 네. 또 마지막 인터뷰 저를 한번 언급해 주면서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은 뭐 떡밥을 뭐... 갱맘과 뭐 다 던져놨지만 아, 그 홍진호. 진호 아니고 홍진호. 정진호 아니고. 아, 이런 오해가 또 발생을 했네요. 아, 네네네. 아, 네네. 네네. 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자, 예. 아, 네. 오랜만에 클랜 배틀이에요. 그리고 클랜 배틀 흥미진진합니다.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어제 론챔스 결승을 누구보다 재밌게 본 분이 또 한 분 계시거든요. 네. 현장에 계시는 이면석 감독님이 네. 그럼요. 아, 예. 딱 승자는 누구냐? SKT 디온 우승 딱 되자마자 주먹에서 혼자 이렇게 어퍼컷을 날리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그 포인트로를 통한 그 롤드컵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네. 클랜 배틀도 물론 사이즈는 다릅니다만 최강 클랜전 9월 7일 바로 이제 다음 토요일에 열릴 네. 최강 클랜전까지 가는 오늘이 그 마지막 관문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현재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늘 어떤 팀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그 주인공이 바뀌고 롤러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재밌죠? 1등 상금 기준으로는 최강 클랜전 1등이 NL 1등보다 큽니다. 네. 총상금은 서킷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킷도 없고 NLB 같은 경우에는 총상금 2천에서 이제 그 하위 팀들한테도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지만 일단 1등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최강 클랜전은 NLB 시드 그리고 WCG 2차에선 시드 네. 상금도 소드보다 많이 받아요. 아, 한마디로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렇습니다. 네. 꿀 중에 꿀이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그 프로팀 지향하고 있는 아마 팀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여기서 우승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예. 거기다가 또 그 여러 가지 또 상품들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최강 클랜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죠. 네네. 네, 다음 주 토요일에 7일 인텔 이스타디움 신도림 네. 네, 인텔 이스타디움에서 그 최강 클랜전 오프라인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클랜원들 많이 오셔서 네. 오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제 클랜원들 거기에 참가하게 되는 클랜들을 저희가 이제 대진표가 이제 쭉 이제 마무리가 되면 공개를 다 해드릴 텐데 그때 클랜들 다 오셔가지고 네. 재밌게 노시고 네. 저희가 소소하게 네. 정모비빵 네. 이거 무대에서 대회는 진행되고 네, 그럼 별개로 별개로도 정모비 딱 얼굴 현금, 3만 원 현금만 원으로 주면 맞습니다. 예, 3만 원씩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기면 정모비 계속 챙기는 거죠. 네.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방송과 투트랙 행사 전략 괜찮네. 그렇죠. 네네. 방송과 행사에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딱 끝나고 나면 정모 딱 할 만한 또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 갈 데가 몇 군데 없어가지고 가만 하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날 거예요. 네. 또 재밌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네. 그 행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걸 오늘 가리게 됩니다. 네. 그 동안에 이제 6, 7, 8 오면서 성적을 어느 정도 거뒀었던 클랜들이 다 이제 대상이 될 거고. 네. 이제 그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네. 자, 먼저 오늘 4강 올라온 클랜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테네 클랜 대 로무 클랜. 네. VTG 대 AIG 띠링띠링.
네. 그 VTG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에 우승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미 포인트가 100포인트가 있어서 최강 클랜전 진출을 확정 지었으며, 그렇죠. 전체 D조로 놓고 봤을 땐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AIG 띠링띠링 같은 경우에도 다이아 1부터 다이아 4까지 다이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VTG가 일단은 뭐 워낙 포스가 세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저희가 방송 중계를 드릴 곳은 이제 아테네 대 로모인데, 로모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랜 배틀 전적은 없으나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잔나 장인어른, 네. 지금 로모 잔나 마스터를 사용하고 있는 선수가 경기에 출전을 하고 또 정상급 클랜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클랜이에요. 아테네 클랜 같은 경우에는 6월 그에서 4강까지 주 4강까지 올라가서 클랜 포인트가 10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늘 우승에서 주차 D조 우승을 하게 될 경우에 최강 클랜전 진출 자격을 획득을 하게 되고, 네. 주 2위를 할 경우에는 이제 타클랜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첫 경기의 주인공 아테네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엔트리 보겠습니다. 아테네 클랜은 우웅, 고의적 캐리, 슈터네르, 해투웅, 패턴 종자. 네, 어느 정도 익숙한 선수들이 있고, 네. 뭐 다 전반적으로 다이아. 높아요. 네. 네. 클라비틀에서 이제 골드 실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플래티넘 강까지 섞여 있는데 다 본인 계정으로 새로 판. 네네. 네, 그런 것들이고 다 다이아예요, 기본적으로. 네. 다이아 아니면 챌린저들로 네. 구성이 돼 있는. 이거 로무 클랜 보겠습니다. 로무 시니어, 블루죄, 잔나 마스터, 포춘 이야, 포춘이야, 뉴클리어 윈터. 네. 뭔가 소환사명에서 중2병 냄새가 네, 좀 나는데. 네, 그 한마디로 팀랭 챌린저급 천상계급이라고 양 팀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행히 어제 이제 챔스 결승 경기 때문에 뭐 저도 페이스북에 드리트 쳤는데 내 바지가 젖은 것은 비 때문이다. 네. 그 정도로 좀 어떤 황홀한 그런 롤 경기가 펼쳐져서 그렇죠. 그런 여파 때문에 EOS 클랜 배틀 경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아 역시 그래도 챔스가 최고다 이런 걸 할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 텀에 LCS 북미 대표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네. 클랜 배틀 잼하고 똑같은 잼이 아니요 그 아래 거기서 특히나 이 TSM이 활약을 하는 그런 경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클랜 배틀을 통해서 다시 또 그런 또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CLG는 떨어진 거예요? 네. 빠이 지금 롤드컵에서 못 보네. TSM 벌컨 그리고 C9 이렇게 세 개고 이제 그 최종 벌컨이랑 C9이랑 해가지고 직행 8강 직행을 예. 놓고 이제 싸우는 게 또 남아있죠. 디그니타스도 네. 정말 못하더군요. 음마음마합니다. 예. 경기 수준 절대 밀리지 않을 겁니다. 클랜 배틀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자, 뱀픽 화면 보겠습니다. 자, 케이틀린 벤 아테네 클랜은 저희가 한번 중계한 적이 있는데 바이 이거 뭐 뱀만 봤을 때는 챔스 결승이에요. 바이가 네. 장벽이 마스터의 바이가 진짜 잘해요. 와, 전 감동받았어요. 그 전 진짜 결승 가서 페이스북 질만 했는데 그러니까 바이가 그렇게 센 챔프가 아닌데 네. 그렇게 다 히트를 시키면 엄청 세죠. 네, 정말 잘하고 진짜 깨알 같은 건데 순간적인 무빙이나 근거부수기로 그 넉백을 아군 쪽으로 끌어오거나 일부러 벽 쪽으로 맞추는 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뱅기가 장병기 바스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이름은 장병기 아니고요. 네, 장병기 아니고요. 네. 이름이 장병기 성이 장이고 이름 병기 아니고요. 아니고요. 배성웅입니다, 배성웅. 예. 그리고 뭐 피글렛한테 케이틀린 벤을 계속했지만은 소드랑 스크림 하는데 소드가 없는데 케이틀린 벤에서 나는 베인만 연습했다. 뭐 그런 비화도 있었고요. 네. 제드 리신 쉔자크 나눠서 벤 할 거냐 아니면은 둘 중 하나 살리고 쓰레쉬. 그 사실은 장벽이 마스터 같은 블라디? 선수도 네. 예전에 이제 나이스 게임 TV의 NLB 뭐 밑단이라든지 네. 이런 아마추어에 대해 이런 데도 자주 얼굴을 내비친 선수거든요. 근데 네. 그 선수가 결국은 팀의 스카우트에서 팀워크를 잘 맞추고 연습을 꾸준히 해서 챔스 결승 우승을 하는 혁혁한 공을 세운 네. 그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 나온 선수들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기 네. 있는 선수들이 조만간 6개월 뒤에 1년 뒤에 챔스 롤드컵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한테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최고의 승자라고 말씀드렸던 MVP 오존 같은 경우도 왜 웃을 수 있었냐면은 NLB에서 MVP 화이트로 먹어놓은 조그만한 서킷 포인트 때문이었거든요. 그
그것 때문에 직행을 확정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MLB는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그 20점인가 30점? 네. 20점인가 30포인트 그것 때문에 직행이 된 거거든요. 네, 저희가 미국 보내준 거예요. 싸야죠. 그렇기 때문에 서킷 포인트가 있는 대회는 항상 신경을 써야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SK텔레콤 T1이 분명히 어제 챔스를 패패 승승이나 극적인 승리를 가져가면서 정말 꿀맛 같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겠지만 바로 연습 모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문제는 월드컵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미쿡입니다. 그렇죠. 신드라 선픽. 저 가져왔고 자신감인데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자르반을 가져왔는데 상대가 신드라 선픽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 봐서 그냥 자르반을 미드로 가서 아예 신드라 와 만라인을 세우는 전략도 로모클랜 입장에서는 생각해볼 법하지 않나 싶고요. 네. 이즈리얼 지금 확실히 제드가 가장 제드 자크 두 챔프가 가장 핫하고 자크는 오히려 좀 열어주는. 네. 그럼 자크도 닫고 싶지만 잤나? 전략적으로 닫아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다음에 자크는 오히려 지금 다시 좀 열리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잔나 마스터의 잔나 열렸습니다. 오 케넨. 그러니까 마땅히 안정적인 챔프가 없다라는 선에서는 케넨은 괜찮은데 상대에 잔나가 있고 그게 또 잔나 마스터 선수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케넨과 궁과 전멸 그리고 번개질주 활용해서 들어가는 리스크 있는 챔프보다는 네. 다른 챔프 쪽을 좀 더 고려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역으로 밀어내는 진짜 지금 정글러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죠. 루모클랜 입장에서 마지막 픽에서 미드가 나올 거냐 아니면 정글이 나올 거냐 요거 정도가 변수가 되는 상황이죠. 예. 지금 클레메테르스 랭가 뭐 글로벌맵 이런 거 있나요? 랭가 리산드라 팬. 아, 예, 아직 버그 라이브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제 버그가 명백히 있는 걸로 밝혀진 챔프들이고 네. 실제 뭐 챔스나 LCS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밴을 임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클랜배틀에서도 네, 밴을 시켜놨습니다. 이 정도 대회죠. 네. 오피셜 대회입니다. 네. 리산드라가 버그가 있어요? 네. 방금 전판에 우리 편 리산드라 똥을 엄청 싸던데. 근데 리산드라 버그는 좀 특이 케이스 버그라 가지고 아 궁을 쓰면은 네. 궁이 타겟팅에게 데미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퍼지면서 주변한테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구동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궁을 내가 맞았어요. 그럼 나한테 일단 데미지도 들어오면서 내가 얼었잖아요. 그거를 그 상태 이상 푸는 스킬들로 풀면은 풀린 다음에 퍼져나가는 데미지가 한 번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 처음에 얼 때의 데미지랑 퍼져나갈 때 데미지가 두 번 들어오는 그런 개념. 크리티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크리티컬하죠. 왜냐면 리샌드라 상대하려면 수분 장식기나 정화 이런 쪽을 어차피 가야 되거든요. 갔을 경우에는 더블을 맞는다? 네, 할 때 이제 딜이 두 배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리샌드라를 그렇다고 이렇게 막 그렇죠. 꿀빨만한 뭐 그건 안 사잖아요. 수분 장식기. 그러니까 정화 들고도 다 맞고 풀어요. 그러니까 안 쓰잖아요. 네, 뭐 별로 크리티컬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론즈 뭐 실버 동네에서는 네. 전혀 네, 크리티컬한, 도움이 안 되는 네, 크리티컬한 버그는 아니고 아, 그렇죠. 네. 수은 장식띠 그냥 장식이잖아요. 수은 장식띠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정화도 잘못 쓰는데 뭐 수은 장식띠를 가도 장식. 네. 아 이건 마방 올려주는 템 주제에 뭐 이렇게 쓸데없이 비싸. 그러니까 테두리 색깔 좀 다르네. 정령 영상 가야죠. 그렇습니다. 자 아테네 클레인데 로우클레 이건 뭐 4강전은 단판전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네. 예. 아테네 클레는 한번 저희가 중계해드린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로무 클랜은 처음 방송에 올라온 클랜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VTG 클랜인데 AIG 디링디링 클랜. 해투우 선수 현재 이 아이디는 플레이지만 이 선수가 그 본인 계정을 위해서 네, 만든 새로 만든 계정인데 네, 몇 판 안 했어요? 5에요. 이 선수 몇 판 했죠?
총에서 얼마 안 했어요? 게임 수 51게임 누군 51게임에서 플랫5 다 그런 거죠. 네. 예.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1시간 하고도 시험 잘 보고요. 그렇죠. 10시간 했는데 그 1시간 안에 못 이겨요. 네. 타고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공부를 못하지? 그럴 때는 여러분들 부모님을 싹 한번 쳐다보세요. 지그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네. 근데 뭐 나는 못하는데 형은 잘한다. 부모님한테 할 말이 없다. 전문 용어 있죠. 유전자 몰빵이라고. 그렇죠. 네. 이제는 갑자기 뭐 돌연변이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형보다 뭔가 잘하시는 게 있겠죠. 형은 브론즈, 나는 플래티넘. 근데 나 실버. 그럼 또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네네. 찾다 보면 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네. 나는 뭔가 있다. 네. 보이지 않는 무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구상에서 쓸모없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또 한 조선시대 때 좀 유용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네. 화성에서는 완전히 잘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본인 잘못이나 형 잘못은 아니니까, 여러분. 네. 어쩔 수 없죠. 잔나 마스터 유명하죠 이 선수 잔나. 아 426게임 혹시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이 잔나 마스터. 잔나는 잔나하면 또 단군 잔나죠.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랭게임에서 78% 승률이에요. 그래서 실버예요. 근데 잘 안해요. 술을 몇 판 했더라고. 네. 잔나 장인어른 나이스 게임 TV 장인어른 출전을 했었고. 네. 보시면은 뭐 필살기부터 시작을 해서 1레 필살기가 이 선수가 또 있거든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컨텐츠에서 500원. 네. 혹은 월 자동 결제 12,000원. 네. 월 자동 결제 같은 경우는 부모님 핸드폰으로 한 번만 뚫어 두시면은 여러분 평생 나이스 게임 팀을 여러분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아니, 월 12,000원 정도 부모님 잘 신경 안 쓰거든요, 보통. 막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거나 그러고 말지. 네. 꿀팁. 여러분도 좋고 우리도 좋고 꿀팁이 그러다가 혈압을 다 무너져야 될 수도 있어. 아, 꿀팁이잖아요. 왜요 왜요. 여러분 꿀팁이죠. 의외로 그런 눈먼 눈이 많습니다. 일단 신드라를 그냥 대놓고 선픽을 했다라는 데서 네. 예, 해트웅 선수의 좀 자신감이 느껴지는데 글쎄요. 신드라가 워낙 그러니까 정면 보는 싸움에 강한 챔프이지 측면이나 후면에서 들어오는 챔프들한테 약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저 자르반의 갱킹 뭐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겠고 네. 뭔가 언컴을 노릴 때 쉐니 넘어오는 것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픽 신드라의 캐리력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드라는 사실 뭐 라인전에서 찍어 누르지 않으면 후반으로 감으면서 힘이 쭉쭉쭉 빠지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확실히 자기가 어떤 그 완성도라든지 이해도라든지 이런 자신감이 확실하지 않으면 선픽으로 가져갈 만한 카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신에 분명 어느 정도 숙달이 됐을 경우에는 상상을 초하는 딜로 적을 찍어누르는데 최적화된 챔프라는 거 정도가 있겠죠. 그렇죠. 신드라는 사실 솔킬 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계속 솔킬 솔킬이거든요. 네. 자, 이 4강입니다. 아테네 클랜드 로무 클랜의 경기 과연 누가 결승에 올라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클랜 배틀 8월 장원전 디조 4강전입니다. 소나 대 잔나의 서포 사운드. 사실 가장 전통적인 어떤 그 여성 서포 캐릭이죠. 네, 이란에선 불가능한 픽.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 이란 WCG였으면은 지금 2대 3 싸움이었겠네요. 와드로 체크됐고요.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때는 참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네. 근데 그쪽 나라는 종교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있고 북한에 살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 사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살기 그렇게 뭐 좋은 나라라고 보기에는 힘들잖아요. 사실 요즘 살기가. 네. 근데 북한이나 뭐 이란 이런 생각하면 실버 아래 브론즈 있잖아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게 잘 미안이 안 돼요. 실버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쭈르륵 에르간한 사람 줄 세우면은 6등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길 탈출했죠. 네. 제가 아는 친한 형이 사우디로 장기 출장을 갔었거든요. 거기는 술집도 없고 술도 못 마신대요. 교리가 멀티돼 있어서 술을 못 마시는데 한국 사람들이 소주를 마셔야 되는 거야. 소주 반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소주를 반입하느냐. 우리하는 게 줬어요. 근데 이쪽도 선불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득을 못 보죠. 아니 자 그리고 라인샵 체크하고 아예 늑대 먹고 시작하는 캐넬까지. 그리고 대처가 아테네 대처가 굉장히 수준급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리아나가 어쨌든 간에 지금 신드라 이제 자신 있게 픽한 선픽한 신드라는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저 이거는 소나무도 있기 때문에. 근데 강타가 있어. 디디디디디디디. 아, D를 눌렀어야죠. 안 보였어요. 도주기가 없습니다. EQ가 빠졌기 때문에 도주기 없어요. 이런 맞짱은 신짜고 훨씬 세죠. 거기다가 오리아나 하지만 언니 불렀어요. 알반도 장난 못해요. 알반도 장난 못해요. 이러면은 쌍버프 때문에. 아이고, 진짜 이걸 아 블루 가져왔어요. 오리아나 죽었다 복창해야 되겠는데요. 자르만 그냥 강타 썼어요. 저 이거는 EQ가 아니라 판단 미스였습니다. 안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썼어야죠. 네. 타이밍 나왔거든요. 짜오가 강타가 없어가지고. 아 큰일 났습니다. 3버프 컨트롤 생각했다. 예 시점 자르반 디디디디 막 눌러야죠.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시야가 안 보였어요. 이거요. 예, EQ는 최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면 아예 벽 뒤에서 넘어가든가. 여기서 네. 신드라디 오 쌍버프 조심해야 돼요. 쌍버프 진짜로 초반 딜 아무리 하향당했어도 그게 뭐 대담한 돌격 딜적인 부분이나 쿨 관련된 부분 하향이지 초반 맞딜 싸움에서는 신짜오는 여전히 뭐 최강급 정글러고 그렇죠. 템 자체도 지금 이제 킬까지 먹으면서 투돌한 가져왔기 때문에 자르반 입장에서는 정면전은 승산이 없습니다. 투돌한의 신발이면 갱 초반 갱이 워낙에 좋단 말이에요. 신짜오가 네. 이거 근데 자르반이 생각보다 약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소나가 안 떴어요. 소나한테 네. 점화 걸었는데 미니언 라인이 지금은 아테네 쪽이 훨씬 좋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킬 만드나요? 신짜오가 자 잔나 레드 잔나 레드블루 쌍버프예요? 자 과연 회오리 한 방이 버프에 오 자 우와 띄우고 차징 시켜서 저로 실드 미니언까지 함께 낚시 낚시 성공 한 분이죠. 레드요 전패하시면서 미니언 잔다 장인어른이래니깐요. 와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아까 회오리도 그냥 바로 써버린 게 아니라 차징을 시키면서 그 각을 유인시켜서 띄웠어요. 이야 여기서 먼저 그 죽고 신짜오 자궁까지 줬는데 여기서 보시면 회오리를 부시 안에 써놓습니다. 실드 한번 하고요. 레드로 데미지를 네, 여기서 딱 써놓고 지금 창인되고 있어요. 이걸 각을 유인을 시켜서 저렇게 그리고 실드 순 한 번 더 버티고
레드 팀의 미니언 믿고 그리고 여기 전멸로 빠져나가는 울타리의 전멸로. 야 이미 저기서 아까 전멸로 빠져나갈 때 저 캐네는 미니언 뚫고 잔다한테 가면서 내가 죽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전멸이었거든요. 어떻게든 같이 잡자 이 생각이었는데. 이야 전멸 판단이 너무 좋았고요. 팽팽합니다 경기. 재밌습니다. 네. 북미 LCS보다 훨씬 잘하죠. 아, 수준 훨씬 높죠. 훨씬 잘해요. 네. 하지만 C9이 롤이고 무수한다면 또